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고3이 되어서 처음으로 보는 평가원 시험이었죠. 자, 평가원이라고 하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내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N수생, 재수생 모두 같이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감을 잡을 수 있는 시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어느 만큼의 위치에 있는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가, 학습 가이드를 해볼 텐데 우리가 앞으로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말할 거예요. 그냥 뭐 원래 6평 찍고 나서 그다음 해설관 한 다음에 학습 가이드 하는 거니까 해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점수를 잘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동아시아사가 어땠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아시아 시험은요. 기본적 문항 18개. 평이한 문항, 자 그리고 살짝 고난도. 이게 진짜 고난도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해서 쌤이 살짝 고난도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자 수능보다 좀 쉬운 난이도인데 사실 이게 약간 비교가 애매한 게 작년 수능이 너무 쉬웠어요. 작년 수능이 만점이 그냥 1등급이 만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수능보다 쉽다고 제가 표현하긴 했지만 이것보다 아마 수능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6평에 지금 이번에 등장한 시험에는 킬러 문항 자체가 강한 게 없었기 때문에 수능 분명히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좀 더 어려운 걸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직 안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연도가 두다다다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 많았죠. 거의 마지막 페이지가 다 연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연도 학습이 중요하구나 이걸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사 같은 경우는요 무난했지만 9번과 15번이 복병이었어요. 9번 같은 경우는 자료 분석 자체가 좀 까다로웠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연도 분석이 매우 세밀했기 때문에 자료 분석과 연도 분석이 어려운 게 원래 역사에서 고난도의 스타일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박스 분석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연도를 잘 못 외워서 헷갈리는 거죠. 아까 쌤이 방금 말했던 동아시아사 시험에서의 오답률 1위 문제는요. 사실 연도랑 그 다음에 자료가 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 세계사는 이걸 나눠서 쪼개서 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부담감이 심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료와 연도 그리고 현대 파트의 이해 비중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브레튼 우즈 회의라던가 대공황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세계사를 이해할 때 어떤 점을 좀 알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문제가 있었죠. 사실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는 거를 이해를 할 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게 앞으로 살아가면 되게 많을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뭐 굳이 말하자면 뭐 트럼프라던가 그죠? 뭐 트럼프랑 시진핑의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요런 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그 근저에는 세계사에서 보여지고 있었던 경제에 대한 발전 과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그게 발전이 되었든 대공황이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좋아 라고 하는 걸 좀 시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두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세계사가 이번에 좀 신선했다. 자, 이런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 등급 컷은 예상을 좀 보자면 동아시아사가 48, 41, 39, 1, 2, 3등급만 우리 그 밑에 보려고 그 밑에 받으려고 보는 거 아니까 쌤 그 밑에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사도 이렇게 47, 42, 38 그 밑에는 안 다룰 거예요. 여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은 쌤이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 우리 메가스터디의 1등급, 2등급, 3등급 컷이 이거보다 현저히 낮아요. 지금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1등 컷이 지금 현재는 45.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45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낮고 그리고 3등급 커트도 30점대 초반대 아니면 20점대 후반대이기 때문에 20점 후반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낮게 보여요. 자, 그런데 아마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더 이거를 기록을 하기도 하고 N수생들이 또 이걸 또 보게 되면 N수생들이 이제 기록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수준의 문제면 요 정도 나오는 게 정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내가 잘 봤다고 해서 너 완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사실 못 봤다고 해서 지금 뭐 좌절할 필요는 없죠. 좀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은 오답률 베스트를 볼게요. 먼저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5번 쉰장을 통해 애도막부를 파악하는 문제 말고는 다 근현대사죠. 그죠? 자, 그리고 세계사도 보세요. 대부분 다 근현대사예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1위를 보시면 1위가 9번 문제인데 찰스 1세를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자료 분석 문제였어요. 박스를 봤는데 이게 찰스 1세인지를 알 수가 없게 좀 헷갈리게 됐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2위는 15번인데 미국 남북전쟁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연도가 좀 더 어려웠던 문제였기 때문에 원래 고난도 문제 나올 때 어떻다고요? 첫 번째 타입이 자료가 어렵고 두 번째 타입이 연도가 어려운 건데 이게 하나씩 나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은 좀 약간 쫄게 만들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대공황의 전후나 아니면 자 브레턴 우즈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IMF나 IBRD와 같은 이러한 기관들을 만들 때 기여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아예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가장 어렵던 문제를 좀 볼게요. 근데 이 문제를 해설을 다 할 건 아니고 해설은 해설 강의 들으세요. 이건 분석만 할 겁니다. 자, 이건 동아시아사 오답률 1위, 19번 문제예요. 자, 이 시기를 고르라고 했는데 자, 내용을 보니까 호치민이 발표한 글이고요. 자, 프랑스가 지금 나간다고 해서 이것만 보고 기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북위 17도선이라고 하는 군사 분계선에만 분노하고 있는데 왜 미국의 의도를 알지 못하느냐. 미국 나쁜 놈들이다 이러면서 뭔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경계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9년 전에 우리가 공화국을 수립하였지만 그랬어요. 자, 호치민이 수립한 공화국이 바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인데 베트남 사실 나라가 많죠.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국, 베트남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해서 자, 민국공사 해가지고 연도 다 외웠었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1945란 말이에요. 그럼 이로부터 9년 지난 거니까 54년 되겠죠. 제네바 협정식일 거 아니에요. 그걸 찾으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났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정답은 이렇게 2번으로 떨어지는데 여기 연도가 또 되게 촘촘해요. 여기가 지금 51년, 53년, 60년, 64년, 73년, 76년 이렇게. 자 여긴 연도를 꼼꼼하게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럼 연도를 공부할 때 쌤 저는 세기 특강 다 듣고 연표마스터 암기 다 해야 되나요? 꼭 세특을 들어야 되나요? 물론 들으면 정말 정말 좋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빈틈없는 개념환송 우리 진짜 빈틈없게 만들었거든. 거기에서 다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자 개념환송 시간에 같이 했던 판선판의 내용이에요. DNBNF 전투 승리, 제네바 협정, 연도 다 말했고요. 그런 다음에 자 베프 전쟁에서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 뒤에 총선거 못해서 이후에 나라가 결국 나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베이미 전쟁까지 가는 모습을 다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빈틈없는 개념완성만 잘 들어도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복습을 잘 안 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개념완성 강좌만 했다면 여기만 잘 복습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세계사 문제였어요. 자, 세계사 9번입니다. 가가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인데 이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찰스 2세가 나왔고 부친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걸 보고서 찰스 1세를 파악하면 좋은데 아마 이걸 처음 보는 자료라서 사료를 처음 보게 되면 그때 갑자기 겁이 나거든요. 그러면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요때 요 분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밑에 선주도 안 보이는 거죠.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자료 분석 자체를 어렵게 내는 것이었다. 자, 근데 요것도 사실 우리 개념완성 시간에 제임스, 찰스, 찰스, 제임스 하면서 1세, 1세, 2세, 2세 하면서 다 선생님이 설명하며 했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이 다 선택지 다 나와 있잖아요. 해설 강의 하면 선생님이 다 말을 할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여튼 이것도 개념만 잘 들으면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15번. 밑줄 친 전쟁 그랬어요. 자, 이 전쟁 뭐였다? 요거는 바로 이 남북전쟁이었다. 노예해방 가지고 나왔던 전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전쟁 시기를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마 쌤, 저는요. 크림 전쟁이 언제인지 몰라가지고요. 엄청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자, 요것도 이 세기 특강 가볼까요? 쌤이 누누이 말했죠. 19세기 진짜 중요하다고. 19세기의 민족주의랑 자유주의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몇 번 말했어요. 이 페이지가 그냥 한 페이지, 요거랑 요게 지금 한 페이지로 쭉 나와 있잖아요. 19세기 민족주의랑 자유주의에서 이번에 몇 문제 나왔죠?
이 페이지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씹어 먹어. 씹어 먹으라고 여기를. 이거 몇 개 안 돼 사실. 쌤이 지금 이미 수업을 할 때 자 크림 전쟁 이미 다 했었고 요거 때문에 자꾸 러시아가 전쟁이 지니까 이것 때문에 농노 예방을 시켰고 그 뒤에 그때쯤에 남북전쟁 나온 거고 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걸 기억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골격을 연도의 골격을 연습하고 암기하는 거에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해서 그런 빈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도를 외울 거면은 확실하게 알겠죠? 그리고 19세기는 엄청 중요하다고. 씹어 먹으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학습 가이드. 6평 지났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연도는 기본이에요,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연도 분석을 아직 안 하고 외우지 않았다. 지금 이제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굳이 연도를 외워야 되나요? 아이고, 넘겨버렸네요. 자, 눌려버렸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은 혹은 제 주변 선생님은 연도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요. 연도를 안 외우면 물론 좋아요. 암기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외우면 편해요. 어차피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고력을 통해서 이해를 해서 이거다음 이렇게 돼서 이거다음 저렇게 된 거지 이거를 다 기억하는 것보다 몇 년 몇 년 몇 년이야. 아, 이게 이거 다음이구나. 그럼 더 빨라요. 그래서 연도를 암기하면 편하다고 하는 걸 고득점자는 다 알아요. 아시겠죠? 쌤이 원래 고득점자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도를 많이 외우시면 편합니다. 세기 특강을 잘 보면 편할 거예요. 자, 근데 연도를 할 때 쌤 저는 얼만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세기 특강을 들으면 쌤이 골격을 다 빨갛게 체크해줘요. 그 골격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다 외우면 이상한 사람이야. 다 외울 필요 없어. 다 외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골격이 있고 요 골격을 외우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간 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연 설명은 흐름상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골격을 외워라.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성적이 32점 이하다. 그러면 개념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잘 안 한 거야. 내가 개념을 잘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완강을 했다 쳐요. 아마 완강 안 했을걸요. 완강하면 이 점수가 나올 수 없어. 근데 완강을 내가 했는데 이 점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반성해야지. 내가 과연 쌤이 시킨 걸 잘했나? 문제 분석을 잘했나? 했나? 내가 외울 걸 잘 외웠나?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점수가 등급에 상관없이 32점 이하면 지금 개념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9점 이상이라면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등급대가 1, 2등급 왔다 갔다 하게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빈틈을 막 찾아야 돼요. 빈틈. 빈틈이 뭐예요? 아마도 연도하고 자료하고 지도 같은 거겠죠? 그거 다 세기의 특강에 들어가 있어요. 쌤이 이름이 세기 특강이지 이게 세기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알겠지만 자료 분석을 잘해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 세기에 맞춘 자료까지 넣었기 때문에 요건 한 번 한 페이지 보면서 당시 모습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세기, 즉 연도, 그 다음에 자료, 자료가 되게 많아요 이 책에. 그리고 그 안에 또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도가 되게 많아요. 결국은 약점 분석을 위해서 만든 강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잘 분석하려면 이걸 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32, 39점 요 사이면은 쌤한테 상담을 좀 신청하세요. 아름쌤 상담소 여기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뭘 남겨줘야 되냐면 쌤 전 점수가 이런 정도인데요. 제가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볼 때 저는 쌤 책은 이만큼 들었고요. EBS는 이만큼 했고요. 기출은 이만큼 했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번 시험에서 몇 번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그래야 아주 꼼꼼한 상담이 됩니다. 아시겠죠? 쌤이 다 시간 써가면서 다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거니까 매우 세밀하게 그걸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문제풀이 맹훈련이라고 불렸던 자 10지선 다중답 선택지 10개 이상 답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죠. 그렇죠? 몇 개인지 몰라요. 자 그러한 아주 고난도 문제가 여름방 시기에 개강이 돼요. 그럼 그때는 뭘 연습시킬 거냐면 사고력을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여러분 학습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연도 플러스 시험장 갔을 때 처음 보는 자료 봤는데 처음 보는 연도 같은 게 나왔을 때 내가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점수를 만들려면 좀 더 어려운 걸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할 거니까 이제 그 강좌를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문의가 와요. 선생님 문풀 맹훈련 언제 개강하나요? 그거를 들으려고 그러면 일단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듣고 그다음에 연도 잘 외워놓고 그다음에 오셔야 멘탈이 안 무너집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문풀 맹훈련은 기초는 못 들어요. 들어오지 마. 기초는 안 돼.
내가 쌤 저는 이번 시험 봤는데요. 5등급이에요. 어휴, 안 돼. 5등급 이하는 10점은 안 돼요. 그냥 그 시간에 개념을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오는 6월 이후에 이제 여름방학에 오는 강좌, 열리는 강좌, 10점 단중 답안은 고난도 문제고 만점을 가기 위한, 절대 실수하지 않기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이걸 들려고 하면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남기간 화이팅 하셔야겠죠, 그죠? 자,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쓴소리 한 마디 더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자기 점수를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숙제를 문풀 잘했는가, 과연 점수가 안 나왔다면 이걸 꼭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핑계 대지 마. 점수는 되게 솔직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되게 솔직하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난 열심히 한것 같은데, 진심으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그럴 때 정말 진심을 담아 쌤한테 상담을 남기세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쌤이 다 잡아줄 거예요. 이미 많은 친구들이 저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이걸 많이 피드백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잘 읽어보고 결정을 내드릴게요. 진단 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뭐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만점이든 간 여러분 지금 과정이에요. 결과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절대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 그리고 수능 모두 만점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